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한옥마을의 제이포니 체험 공방에 같이 나왔어요. 이곳에서 저희가 할 거는 이 핸드폰 뒤에를 이쁘게 좀 꾸며보는 거를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어떤 액세서리들을 꾸밀지를 골라와야겠죠? 저희 가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핸드폰 뒤에다가 붙일 거니까 이쁜 걸로 잘 골라요. 피카츄 어때? 응? 피카츄. 응? 피카츄. 응? 어? 응. 당근 귀엽다. 당근 귀엽고 토끼도 귀엽다. 야 위에 우와. 그럼 뭐야? 야 이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 위에도 골라봐. 위에도. 골라. 아까 위에도. 아빠는 야 이거 이런 애도 아니야. 귀엽다. 아빠 위에도 이쁜 거 많아. 야, 이거 귀엽지 않냐? 응? 안녕. 야 우리는 핸드폰이 크다고. 야 이런 것도 많이 보던 애인데 이런 거. 우와 신기하다. 열하나 열둘 12개 14개 다 골랐어. 14개 다 됐어? 그래 알았어. 14개 다 골랐으면 자리로 가보자.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네 간단히 알려주세요. 일단은 14개 고르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파츠 고른 거 어떻게 여기다가 배치할 건지 한번 올려보고 그 다음에 까먹지 않도록 핸드폰으로 사진 한 번씩 찍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서 대코된 크림 고를 거거든요. 그 일단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크림 고르러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장식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장식을 해가지고 이제 사진 한번 찍어놓고 그 다음에 크림을 바른 다음에 거기에다 이렇게 얹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됐다. 이 정도로 사진 찍자. 자 이거를 잊지 않게끔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찰칵 찍어놓을게요. 찰칵. 그럼 우리가 이런 배치로 이제 이걸 할 거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거 이제 배치 다 하고 나서는 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네. 여기에서 크림 고를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접착제 역할이랑 이제 배경색 되는 역할을 하는 크림들인데요. 이쪽 밑에도 있고 이쪽 위에 있는데 각각 두 가지 색깔씩 고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고르는데요. 네, 두 가지 색깔, 색깔 두 가지 고르세요. 요거 이와 요색 이런 거 이쁘다. 파라? 좋아. 이렇게 골랐어요. 네, 사진 찍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크림 짜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이건 사진 찍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기다가 둘게요. 네. 친구 뚜껑 한번 열어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연습 한번 해볼 네. 거예요. 자, 바닥에다 딱 대고 쭉 짜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짜면서 옆으로 쭉 밀어주세요. 꽉 짜면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배경색 만드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그 다음에 꽃 모양을 하는 방법은 바닥에다 대고 쭉 짰다가 위로. 쭉 짰다가 위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잘하네요. 그렇게 하고 생크림처럼 짜는 방법은 비스듬하게 세워서 쭉 짰다가 빼고. 쭉 짰다가 빼고 이쪽으로 하면 더 편할 거예요. 쭉 짰다가 빼고 쭉 짰다가 빼고 이렇게 여기다가 몇 번 연습해보고 여기 전체 다에다 짜줄 거예요. 네. 자, 위에부터 그럼 해보자. 위에는 무슨 뭘로 할 거야?
그걸로 꽃으로 꽃무늬. 와, 이쁘네요. 이렇게 이쁘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색깔을 바꿔서, 너무 많이 내려가지 말고 한 반절 정도만 내려가. 테두리? 테두리를 하는구나. 와, 오빠 이걸로도 찍어야겠다. 천천히, 천천히 꾹꾹 눌러서 더 꾹꾹 짜면서 간격도 일정하게 맞추고요. 더 꾹 짜, 뒤를. 오, 잘 두시고요. 하시고요. 무슨 무늬예요 이게? 패턴. 어? 패턴. 패턴. 꽃무늬 패턴이네요. 와, 투명하니까 더 이쁘다. 진짜 꽃무늬같이 잘 찍혔다. 또 다른 패턴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거면 충분해요? 그래요. 공간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네. 짜주세요. 왜냐면 아. 이게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빈 공간이 있으면 그래서 더 채워놓고 그 위에다가 바로 파츠 위에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 사이사이에도 꽃무늬를 또 찍어볼까 이걸로? 이쁘게 또 꽃무늬를 빈 공간이 없어야지. 좀 어려운데? 어렵지. 빈 공간이 없어야지 또 잘 붙고 본드 역할도 한다니까 잘 붙고 그러려면 듬뿍듬뿍 바르세요. 듬뿍듬뿍 위에 저 파츠들이 또 붙으니까 쭉쭉 짜 쭉쭉. 어려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그럼 막 망가지는데? 그럼 얘로 좀 더 어? 얘 좀 더 망가지는데? 망가지니까 이걸로 얘네들이 다 덮으면 돼. 이런 데 딱 붙일 거야. 그 본드 역할을 해줘야 돼. 그.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 많이 이렇게 아 더 두껍게? 네 더 두껍게 붙을 해야겠다. 수 있도록 파츠가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그래. 조금만 더 짜볼게요. 그래, 너 짠 데다가. 그래, 이 정도씩은 좀. 너무 높은데? 괜찮아, 어차피 누를 거니까. 높게 높게. 쭉쭉. 그렇지. 사실 저것만으로도 이쁘긴 한데. 근데 우리는 위에다 붙일 거잖아. 그지? 듬뿍듬뿍 짜세요. 가운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가운데는 그냥 그렇게 둬. 가운데 너무 이쁘다. 그치? 이 자체로도 너무 이쁘다. 그치? 듬뿍듬뿍. 쭉쭉. 위에다가 이제 파츠 친구가 아까 사진 찍어놓은 거 있죠? 그거 보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붙여주면 돼요. 자, 우리가 사진 찍어놓은 거. 이거 보고 이걸로 잡아서 하나씩 하나씩 붙여보세요. 붙이고 나서 이제 빈 공간에는 이제 데코가루 사용해도 돼. 무료로 사용 가능한데 이거 말고도 저기에 더 많거든요. 네. 저기에서 조금씩 담아서 쓰셔도 돼요. 네. 손에 안 묻게 조심. 자, 잠깐만 빨리 치워줄게. 봐서 이게 본드칠 돼 있는 게 있잖아. 그래. 잘했어. 잘했어요. 꾹꾹 눌러 붙일 때는. 이렇게 좋았어. 그 손으로 잡아도 돼. 손을 살짝 놓고
옆에를 잡든 옆에를 이렇게 잡든지. 아빠 놔줄게. 여기지? 아빠 놔줄게. 두드니까. 아, 아이씨, 잡은 못네. 일단 놓게. 커피. 그런 거는 옆에 좀 듬뿍 발라야겠다. 뒤에다 좀 바를까? 좋았어. 요거 누르고요. 꾹 누르세요. 잘 붙으라고. 됐어요. 박수. 자, 가루를. 아, 너네 가루를. 살살살. 어, 그걸로 살살살 뿌려주세요. 귀여워라. 수박도 있고 하트도 있고. 이쁜 게 엄청 많네. 여기 이렇게 좀 돼 있는데 나도 이런 거 좀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뿌려도 되겠네. 듬뿍 올려도 돼요. 무슨 묻었다 거기도. 괜찮아? 네, 괜찮아. 묻은 거. 둥 둥. 자. 이쁜 게 많네. 그건 뭐예요? 별이 됐니? 동그란 것도 하나 이렇게 이런데 이 사이에 허전하니까 동그란 것도 하나 올려주자. 어? 아, 수박. 수박이 이쁘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이렇게 쭉 만든 작품이네요. 이게 굳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보통 하루 이틀 정도 걸리고요. 네. 이제 집에서 저희가 포장해드리면 뚜껑만 열고 하루 이틀 정도 바람에 말려주시면 돼요. 네, 이거를 그대로 포장을 해줘서 가져가서 그대로 말리는군요. 됐니? 자, 이거는 다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다 됐으면은 이제 짜잘한 파츠들 잘 안 붙었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톡톡톡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적당히. 잘 붙었어. 됐어. 잘 붙었어. 잘 됐어요. 자, 어떻게 체험해 보니까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뭐라고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이쁘죠? 네. 아빠가 옆에서 봐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이제 이거 우리 포장해서 갈게요. 자, 한옥마을에 오시면은, 전주 한옥마을에 오시면은, 여기 제이포니 체험 공방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재미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한테 다 됐다고 말씀드리자. 선생님이 여기 다 됐어요. 네. 말려서 포장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또 하나 더 할까요? 필통?
연필통? 필통에다. 필통? 응. 물어봐야겠다. 여기 또 필통이나 뭐 연필통 이런 것들도 있나요? 네, 많아요. 그런 거는 또 안에 우리 또 한번 그러면 다음 거를 하러 가볼까요? 네, 그렇죠. 케이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필통. 필통이 어떻게 생겼어요?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아, 필통이 이렇게 있구나. 필통을 넣어요. 네. 그 다음에 아이가 포토카드 넣을 수 있는 탑구. 그 다음에 이제 보석함. 보석함도 네. 있다. 오글, 그 다음에 석고방향대, 손거울 이렇게 이런 네. 식으로 동영상이 있어요. 뭐 하고 싶어요? 필통. 필통. 필통을 하나 또. 필통은 여기에. 필통은 저기 또 있어.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 어떤 색깔 할까요? 이거예요. 흰색으로 할까요? 네. 똑같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친구가 고르고 싶은 파츠 14개 고르면 돼요. 자, 필통을 갖다 놓고 올게요. 14개 또 고릅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돌. 필통을 또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더 잘할 것 같네요. 처음 할 때보다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넷.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당근은 좋아하시는군요. 야, 페퍼피그도 있다. 페퍼피그. 어? 하자. 아니. 페퍼피그 좋은데. 미키 마우스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어때? 아니. 야, 필통은 셋, 이제 초등학교 가서 쓸 거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초등학교 가서 쓸 거니까 또. 아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페퍼피그 하나만 해줘 이거. 페퍼피그 하나만 해줘. 아니, 이거 하고 어? 싶은데. 이거 하고 싶어? 응. 이거 하나 해주자. 근데. 너 골라. 근데. 이거 낫겠어? 뭐가 낫겠어? 이게 낫. 이거 낫겠다. 꽃. 꽃이 다. 아, 그냥 이렇게. 꽃이 세 개. 이걸 원래 이거. 그러네. 아, 그거 오케이. 하나 둘 셋. 네다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좀 해봐. 필통이니까. 열. 이거. 호박? 아 곰돌이 붙어 있네. 아니고. 아니야? 응. 곰돌이 호박 들고 있는데. 네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하고. 11 뭐냐? 이거 딸기 12 이런 거 뭐야 이런 거 에미 남자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하나만 더 하면 제자 페퍼피그 얼굴 싫어? 14개 다 했어. 다 됐어? 14개 다 됐어요. 이거 자리에 또 두고 그리고 또 풀을 네 풀 여기서 두 가지 색깔 또 고를게요. 하나만 더 가져도 되겠다 너. 그거 더 거기다 두고 저 또 계속 쓰고 야, 노란색이 이쁜 것 같은데 아빠는 노란색 어때? 그렇게 그래요 저기 있는 거랑 해서 쓰자. 아니 그거 말고 주황이랑 우리가 있는 색이 그렇게 그래? 또 두 개를 또 쓴다고? 그래? 아까 우리 있는 색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조금 다른데? 좀 달라? 응. 다르잖아 색깔. 그래. 알았어. 달라. 아직 기다려봐.
또 설명을 또 들어야지. 응, 맞다. 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여기다가 얹어놓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네, 하면 되는 거죠? 똑같이. 더 꽉꽉 많이 많이 짜세요. 아까 조금 조금 짰으니까. 오, 색깔 이것도 해도 되겠다. 다양한 색을 쓸 수 있어요, 우리는. 꽃무늬 어때? 그런 괜찮겠지? 더 듬뿍듬뿍 짜세요, 이거는. 위로 쭉 누르면서 힘들지? 위 아빠 한번 잘라줄게. 내가 한번 눌러줄게. 나 잘 나오게. 자, 자 이제 이거 잘 나올 거야. 꾹 더 꾹 눌러. 그래, 어 이거 좋아. 아 이게 가라앉아, 가라앉아. 안 가라앉고 있어. 얘로 다시 눌러. 진짜. 얘 다시 한번 이렇게 꾹 눌러. 어, 됐어. 그 위에다 붙이면 되니까 괜찮아. 야, 옆으로 또 손에 안 묻게 항상 조심하시고요. 듬뿍듬뿍. 그렇지. 다 누르면 돼. 다 눌러져. 자연스럽게 눌러지니까 계속. 야, 이거 꽉 만드는 것 같다. 그지? 응. 좀 듬뿍듬뿍 짜세요. 이게 이거 좀 예쁜데? 어? 이게 좀 더 많이 했대. 좀 더 뭐라고? 좀 마음에 든대. 마음에 든다고? 어, 그래. 네, 좀 더 두껍게 발라야 된다고 하시니까 두껍게. 아빠 이거 좀 이렇게 안 나오냐?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몇 칸 몇 칸 해줄까? 세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도? 응, 세 칸. 한 칸, 네모. 두 칸, 세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그리고 손에 묻은 것도 닦고. 손에 묻은 거. 아 맞다. 듬뿍듬뿍 위에를 그럼 한번 눌러줄게. 아빠가 나오게 잘 나오게. 자, 여기서부터 오. 이상해. 아빠가 다시 좀 닦아. 아 진짜 아빠 닦아줄게. 옆에부터 해. 응 됐나? 스티커 붙이면 돼. 이따가 눕혀서 좀 눕혀서 좋죠. 듬뿍듬뿍 너무 약하게 바르면은 알았어 안 붙는데. 이거 이런 것만 좀 해줄게. 아 진짜 이거 누르면 돼. 누르면 돼. 안 됐어. 아니야 이거 누르면 돼. 이거 아니, 스티커 붙이면 됐어. 돼. 이거 스티커 붙이는 거 없다고. 이거 저 얘를 붙여도 된다고 나중에 그렇게 볼록한 데는. 됐어요. 자 이제는 장식을 해봅시다. 겨. 어?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걸 언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거 아니야. 우리가 찍어놓은 거 여기 있습니다.
잠깐. 얘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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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예. 아주 잘 주세요. 여기다. 예. 꽃장치 잘 해놨네. 뭐 누르세요. 꽃 어렵다. 아유 꽃 어렵네. 좀 어려워. 꽃 어려우니까 부족한 데는 더 듬뿍 바르자. 응. 근데 아래쪽에 좀 더 발라주면 되겠다. 손 나무께 손 들어봐 여기. 됐어. 누르면 돼. 저런 걸로 다 이따가 저런 걸로 누르면 돼. 투명한 걸로도 아까 됐어 이제 됐어. 아, 오케이 됐어요. 잘들 됐으니까 이제 여기 손으로 놓을 수 있는 건 손으로 놓고 그리고 잡기 좋은 거는 집게로 잡고 손에 안 묻게 팔 안 닿게 여기다 안 돼? 그냥 손으로 놔도 돼. 너무 이쁘다. 오 사람이네. 산을 가졌어. 별. 거기다 눌러줘. 그다음. 응. 여기서 손 묻었어. 당근 토끼. 무서워서. 그다음 토끼. 얘는 이제 토끼 위에. 귀엽지. 아 너무 귀엽다. 오, 걔는 되게 귀엽네. 걔 도토리 요정인가? 이쑤시개로 눌러주세요. 손으로 놓고 이쑤시개로 눌러. 데코카도 종류 짜게 더 많은데 더 꾸미실 거는 없죠? 네. 그럼 이대로 포장 조금 먼저 해드릴게요. 예. 자,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제이폰이 재밌게 했네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마른 거 보는 영상도 찍어요. 인사, 안녕.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뚜껑 열고 바람에 딱딱하게 부를 때까지 말려주면 돼요. 에미. 이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동생이랑 같이 해볼래요. 저 정말 옆에서 보는데 너무 좋아 보였어요. 재밌었어요.